강의 한 잔, 예진의 애티튜드.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? 예티튜드. 안녕하세요. 아, 저 방금 도착했어요. 저는 항상 한 번에 되는 건 없더라고요. 뭔가 순간도 대한항공 한 번 떨어지고 아시아나 바로 떠가지고 됐거든요. 아. 느낌이 괜히 한 번은 연습을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다음 편하게 본인이 좀 안정을 찾고자. 네. 근데 아니 승무원을 왜 그만두셨어요? 많이 마음적으로도 좀 약해져 있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좀 행복하지가 않아서 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. 너가 너답게 살 수 있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봐라.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경력도 아깝고 하니까 서비스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솔직히 이 직업도 잘 모르는데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학원을 다녔고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. 이 CS 강사를 진짜 막연하게 승무원인 사람들이 그만두면 뭐 갖는 직업 이런 검색도 그런 것도 나와요? 네, 이것저것 검색해보니까 아 대박. 네, 연관이 있는 거예요. 막 CS 강사 아니면 뭐 병원 쪽으로 코디네이터 네, 뭐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정말 승무원 과외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누굴 가르치는 건 아직 못하겠고 그리고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게 더 커가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강사가 되려고 해도 뭔가 회사 들어가서 좀 스킬이나 뭔가 좀 주변의 환경 보면서 좀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약간 사내 강사가 제일 중요한 가르침을 하는 역할인데 배우려고 가시는 거 같은데 네, 좀 약간 좀 애매한 게 배우려고 가지만 잘 해야지 결국 뽑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리고 약간 경력을 뽑아버리니까 아 그쵸 대기업은 아무래도 경력을 좀 뽑으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 강사님 검색도 제가 막 현대자동차 CS 강사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. 그리고 약간 강사 세계에서 승무원 출신은 강의를 못한다는 편견이 있대요. 아, 기존에 뭐 승무원분들이 좀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빈도수가 좀 있었나 보다. 네, 저는 이렇게 주변에 얘기 들은 게 없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저번주에 딱 들으니까 아 이걸 숨겨야 되나? 아니요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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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이점이죠. 아, 면허증 여기 두 개. 네. 아니 너무 웃긴 게 서울 지방경. 이것저것 쓰고 싶은데 또 강사는 또 뭐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서 아 네네네 맞아요. 운전면허 써야 된다는 거예요. 쓰면 좋대요. 근데 자격증 쓰는 날 있길래 10개까지 최대길래 10개 있는 거 다 적었더니. 아 근데 맞는 말씀이긴 해요. 운전이 좀 필요도 하고. 운전 면허 있으시면 확실히 필요하죠. 그게 뭐 선호사항은 아니에요. 왜냐면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프리랜서들이야 운전 면허가 필수지만 차 없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. 저도 차는 없는데 네, 운전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뭔가 만나 뵙기만 해도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직접 뵈니까 좋아요. 저도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이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되게 많거든요. 아 진짜요? 메일로나 막 인스타 이런 걸로 되게 연락 많이 오는데 이렇게 직접 뵙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어서 저 느낌이 맨날 눈팅만 하고 한 번도 댓글이나 사실 막 DM 같은 거 보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진짜 저는 반대로 처음 해봤거든요. 그냥 정말 댓글에 어떤 분이 궁금하다고 했더니 되게 친절하게 아 진짜? 아, 궁금하시면 메일로 주세요 하는 그 말에 제가 희망을 얻어서 아 그럼 나도? 아니 근데 진짜 용기 있게 해주시니까 좋아요 뭐. 그러면 일단은 바로 할까요? 시범 강의를 해볼까요? 그게 저희 핵심이니까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거 하고 네. 그거 같이 촬영한 거 만약에 볼 수 있으면 같이 보고 본인 거 봐요? 영상? 보기 보죠? 아 제가 근데 그 뒤로 영상을 안 찍었어요. 오늘 한 것도 그리고 매번 같은 멤버 앞에서 하니까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. 그 나머지 저는 지금 현대 그림도 넣고 지금 똑같이 현대 백화점 공고가 있어서 다른 한 분은 그거 오늘 넣고 현대를 좋아하시네요.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채용이 나나 보다. 돈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 소속이길 바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의미인지 알죠? 아 제가 자꾸 딴 얘기를 아니, 너무 신나가지고 저도 좋아요.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습니다. 그래서
그래서 저도 오는 길에 다시 봤는데 아 이게 조금 흐름이나 이런 게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억지구나 약간 본인이 시범 강의 할 걸 딱 정하면 좋긴 해요. 그래야지 제가 아, 네. 피드백을 드리기가 주저리 죄송해요. 괜찮아요. 저도 이렇게 막 강의 준비하시는 분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신나네요. 일단 시호하시고 한번 실제로 하시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. 저도 시범 강의 영상을 일단 봐가지고 사실 그 맨날 대사를 외우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냥 안 외웠거든요. 그 이제 잘했어요. 근데 이제는 많이 해봤으니까. 아니요 사실 자소서 쓴 거라. 그 썰을 풀어놓으시는 거 보니까 네. 그 2주 동안 자소서를 쓰느라 사실 네. 이거는 오랜만에 봐요. 아 진짜요? 일단은 가보시죠.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현대자동차 신입사원 여러분, 여러분의 이미지를 메이킹 해줄 강사 반갑습니다. 제가 앞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로마 여행에서 겪었던 일화입니다. 베네치아 광장의 야경은 매우 아름다웠고 그 주변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 소리도 정말 멋졌습니다.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광장의 그 주변에는 그 아름다움과 어울리지 않는 노숙자들이 그들의 반려견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 어떠한 노숙자에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저는 궁금한 나머지 그 노숙자에게 다가갔고 그 노숙자와 함께 있던 반려견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.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 노숙자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? 네, 잠시만요. 바로 그 강아지의 모습이 이렇게 잘 안 돼서 이 제 일화를 통해서 이미지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저는 알 수 있었죠. 여러분들 역시 고객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무기 하나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? 그것은 바로 저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 이미지에 관해서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 고객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은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. 블루 색깔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. 먼저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첫 번째 힘, 두 번째는 고객과의 거래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좋은 결론을 유도해낼 수 있는 힘,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현대 자동차의 대표 이미지 색깔인 블루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블루 색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자, 잠깐만. 시간은 21분 9분 했어요. 9분. 아, 진짜요? 시간 원래 몇 분이에요? 10분에서 15분인데 제가 10분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 뭐지? 실제로 지금 이거 안 쓸 거죠? 면접 때 지금 고민이에요. 별로진 않은데 몇 개를 이렇게 제외하고 수정할 부분은 있죠. 좋아요. 한번 해봅시다. 실제로 준비 안 됐으니까. 네. 그거 감안해서 볼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현대자동차 신입사원 여러분.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튜 매너를 강의해줄 강사 반갑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?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? 네. 본인의 몸과 맞지 않는 스트를 입고 있지 않나요? 고생하셨어요. 죄송해요. 아 진짜
진짜 너무 별로라고 일단 그런데. 이미지 메이킹 이쪽으로 하고 싶으신 거죠? 네, 왜냐면 사실 세일즈 응대 스킬을 잘 몰라서 현대자동차 전시장 갔다 온 적 있어요? 한번 가봐요. 가보면 교육 시간 할 게 생길 거예요 분명히. 면접 준비하실 때 저는 현대백화점 사내강사 면접도 갔었고 현대차도 갔었고 여러 개 갔었는데 네. 다 결과가 좋았거든요. 다 거기를 가서 거기에 관련된 거를 콕 집어줬어요. 예를 들면 뭐 현대백화점도 어디였지 천호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. 그러면 거기 천호점에 무조건 가서 분명히 제3자 입장에서 보이는 것들을 그게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 정도의 노력은 보여줘야지 면접관들이 네, 이 사람 뭐지? 이럴 텐데 지금 사실 이 교육 내용 자체가 본인은 이제 열심히 당연히 준비했겠지만 면접관들 입장도 그렇고 실제로 이 카마스터들이 이 교육은 너무 많이 들었던 교육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차이인데 또 사실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지도 않고 특별하거나 뭔가 이렇게 인상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 너무 뻔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. 이런 내용들은. 네. 그래서 사실은 직접 가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전시장이요? 시강의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? 그 이제는 지금 건 모르는데 바로 직전이 세일즈 응대 스킬이나 세일즈 관련 이렇게 써 있었어요. 그러면 어쨌든 현대차는 세일즈가 중요하긴 해요. 그래서 아마 카마스터 위주로 대상을 하라고 하는 거고 세일즈 응대 스킬, 세일즈 관련 그러면 무조건 가봐야죠 전시장을. 현대차에서 그 카마스터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다 어쨌든 판매를 잘하고자 하는 건데 판매를 잘하려면 시승하는 그 순간에도 시승을 잘 이끌어내야 되고 계약을 할 때 상담을 잘해야 되고 차 설명하는 거 이럴 때 필요한 스킬들이 정말 많거든요. 사실은 이런 이미지 메이킹, 수투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들이 시범 강의 때 듣고 싶은 거는 사실은 세일즈 관련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강의를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하지? 하면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하시는데 가보면은 눈이 많이 뜨시고 한번 본인이 이 짜놓은 교육이 저들에게 진짜 필요할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가 혹시 못 본 부분 중에 네. 저 사람들한테 진짜 내가 봤던 거 필요한 것들 강사든 고객이든 고객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이 얘기를 꼭 면접 때 얘기해주세요. 제가 이번에 이 면접을 준비하고 현대자동차에 너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자동차 전시장을 정말 많이 다녀봤다.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가보세요. 다른 타 브랜드 현대차의 뭐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. 그러면 영업사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또 그 회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런 거 다 너무 알거든. 그런 거 말고 사실 진짜 경쟁사 대비 우리가 떨어지는 게 뭐지?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한 거지. 저기 뭐야 잘하고 있는 이거 슈트 매너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너무 많이 했고 교육을 내가 면접관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저 강사가 우리 사내 강사로 들어왔을 때 물론 당연히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가자마자 컨텐츠 만드시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 본인을 판단을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했을 때 과연 독특하고 잘 앞으로 할 수 있을까? 이런 의문이 들면 당연히 안 뽑죠. 면접관 입장에서. 그래서 저는 꼭 추천해드리는 거는 전시장을 현대차는 반드시 가야 되고요. 한 두세 군데 가시고요. 그리고 타 브랜드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로운 것에서 만약에 진짜 봤는데 셔츠 부분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얘기를 꼭 해주시면서 아주 기본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기에 제가 세일즈분들을 대상으로 진짜 기본부터 지키자는 이 베이직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이 셔츠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. 만약에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왜 필요로 한지 그 서두에 그것만 얘기해줘도 아주 임팩트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. 그럼 뭐야? 그냥 이렇게 보다가도 뭐야 현대차 전시장 갔다 왔다고 하면 그때 한번 볼 것 같아요.